예, 이번 시간에는 손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그림 만들기는 비디오 또는 이미지 클립 위에 사용자가 마우스로 직접 그림을 그려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펜 효과를 이용하여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손으로 쓴 글씨를 손으로 쓴 글씨를 영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저 라이브러리에 있는 창에서 그림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일트리에 갖다 놓고요. 화면을 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되지요. 전체 동영상 보기 클릭. 자, 다음에는 요 위에 요런 아이콘이 있지요. 비디오, 오디오, PIP 개체, 라이브러리가 나타나는지 클릭해보면, 자, 보시다.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나타난 위에, 이런 툴바가 생기죠. 툴바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요, 플러스 연필 표시가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래. 페인팅 디자이너 새손 그림 만들기 설명이 나오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자, 여기서 설명, 먼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펜은 이 글씨를 그리는데 어떤 채를 펜 글씨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펜을 하면 이런 채가 나옵니다. 크레용 채는 이런 채가 나옵니다. 또 이런 채. 그 다음에 초코 채는 이런 채가 나오죠. 이런 채가 나옵니다. 지우개는, 이다 지우는 겁니다. 이게 다 지우는 겁니다. 이라면 지우지죠. 네, 지우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 이 지우고, 펜, 크레용, 초코, 지우개의 크기를, 폭을 어떻게 하시냐. 오른쪽 가로 커집니다. 자, 오른쪽 크게 해가지고 지우개를 해봅시다. 활성화시키기가 크게 지워지죠. 예. 또 펜을 활성화시키기가 그렇게 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것을 지우개를 사용해서 이리 지워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하려고 하면. 이럴 때는 편집을 누르라는 겁니다. 편집을 누르라면 캔버스 지우개 하는 것이죠. 캔버스 지우개. 이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확인을 클릭하면 일괄적으로 다시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뭐할 것이냐? 자, 색상을 해봐야지. 색상을 이거를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 뜨지. 여기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라면은 자, 펜을 봅시다. 펜. 펜이 이제 요 폭이죠. 크기 작기 다 한정만 좀 해놓고 그죠? 봅시다. 펜 이런 나옵니다. 펜 색깔이 이런 거죠. 또 이래가 색상을 또 바꿔겠습니다. 딴걸 바꿔가 봅시다. 이 색깔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봅시다. 그럼 크레용을 해봅시다. 크레용을 활성화시켜 손을 끄고 보면 이 색깔이 나오죠. 다음에 또 초코 색깔. 초코 색깔도 색상을 선택하는데 노란 걸 선택해 봅시다.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랍니다. 그러면 초코 색깔은 이런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지우개. 지우개는 뭐 지우면 되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우려고 하면은 편집에 위에 도구 라인 편집에 캔버스 지우개를 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지워집니다. 자, 다음에 참조 프레임 가는 길인데 타임라인에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트립을 갖다가 일트랙에서 클립을 갖고 왔지요. 그게라 이 말입니다. 이 화면이, 배경이. 다음에 클립에서를 눌러봅시다. 클립에서를 눌러면, 탐색기 창이 나오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림을, 백두산 이성 상징을 한번 가져봅시다. 천지, 백두산 천지. 이걸 한번 갖고 봅시다. 한번 보고. 그럼 이거 뜬다. 이걸 바뀝니다. 예, 이런 뜻이고요. 밑에 배경 투명성 이거 하는 거는 보익으로 할 것이냐, 확실히 보익으로 할 것이냐,
안 보이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낮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출력 길이가 있습니다. 출력 길이는 재생인데 지금 5초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제일 앞에 영역은 시간이고 다음에 영역은 분이고 05 이거는 5초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00은 프레임입니다. 예? 그래서 5초를 10초 됩시다. 그럼 초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10을 바꿔보고 치고 엔터를 키면 10초로 바뀝니다. 10초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다시 원위치 하락하면 05 하면 되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되고. 예, 이 재생기가 시간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따뜻하자부터 5초 동안 이 글씨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해봅시다. 예, 다음에는 현재 시간 표시 막대 위치에 삽입이 현재 시간 표시 막대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실 적에는 이 글씨나 그림을 그리서 저장을 하면은 라이브러리 창에 나타나는데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 창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체크하면 라이브러리 창에도 나타나고 파워디렉트 18 편집 창 있죠. 그것이 막대가 있는 위치에 그대로 거기에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체크인 상태를 둡시다. 어떻게 나타나 보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봅시다. 자, 위에, 메뉴 창이 있죠, 여기. 파일, 요번 저장, 다름이를 이제 끝내기, 이런 메뉴가 있고요. 편집에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캔버스 지우기. 캔버스 지우기, 글씨나 그림을 그린 것을 일괄적으로 지우는 겁니다. 요 밑에 지우기를 활성화시키기 하면은, 이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가 지나가는 상태에서 그 위치만, 그 글씨나 그림이 없어지지만, 이 편집창에서 캔버스 지우기를 하면 일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도구는 브러쉬. 어떻게 살 펜을, 크레용을 살, 초코를 살, 지우개를 사용하시냐. 뭐, 이러고 재생은 정지하고 선회상 얘기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 편집창에 있는 이것은 메뉴 있죠? 이 메뉴는, 글자 메뉴는, 여 밑에 이어 다 있습니다. 밑에 하면 아이콘으로 다 표시되어 있죠?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르로 하겠습니다. 이만큼 크기를 하고, 자, 화면을 조절하겠습니다. 이걸 조절해봐. 예, 색깔을, 이 색깔을 합시다. 색깔을 정해가 한번 해봅시다. 이 선택을 선택하고, 해봅니다. 꿈, 이랬으면 꿈. 그렇죠. 자, 다음에는, 미어몬, 그 밑에 미어몬, 이 색깔로 안 하고 노란 색깔로 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이 색깔 선택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 글씨를 안 하고, 크레용 색깔, 채로 하겠다 하면, 여기다 체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 주면 됩니다. 자, 이 그리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네요. 그리는 것은,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는 상태에서 뛰지 않고 드래그 하면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다가 손을 놔버리면 그림이나 글씨가 쓰여지는 것이 중단됩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글씨나 그림이 쓰여지고 드래그 하다가 손을 놔버리면 정지가 되고, 또 다시 하려면은, 또, 글씨를 계속 다시 쓰려고 하면은,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 다음에, 여 밑에 여 부분, 공유하는 게 있어요. 공유 밑에, 왼쪽 밑에요. 하단에 공유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뭐를 공유로 하면은, 다른 사람을 공유하려고 하면 무슨 이름이 있어야 될까 이면 그래서 샵꿈으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름을 이런 템플릿을 다 이름 템플릿 이름이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확인을 누르려면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는데 내 컴퓨터 저 성능이 좀 낮네요. 이거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공유하는 어디다 업로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눌러보면 세 가지 메뉴가 뜨지요. 클라우드, 사이버 링크, 클라우드 및 디렉트 존에 업로드하겠다. 안 그러면 사이버 링크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겠다. 안 그러면 디렉트 존에만 업로드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타이틀도 바꿀 수도 있고, 뭐, 가는 데는 마우스 클릭해가지고요.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 올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다음에, 다른 이름 부르죠. 내가 이거를 계속 앞으로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화면이 뜨면 꿈이라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저장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간 포시 막대 위치의 삽입, 요거를 체크하실 적에는, 라이브러리 창에도 뜨지만은 밑에 트랙에 있는 창에도 같이 개체가 생성된다 이 말이고, 요거를 체크를 해제되시기 보면 라이브러리 창에만 생성이 되지, 트랙에는 생성이 안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고 나가보고 계십니다. 나가보면 어떤 게 생겼습니까? 처음에 다른 이름으로 지금 열어줬지요. 열어줬지요.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여기 밑에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서 트랙에 들어가 합니다. 들어가면 실행해봅시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편집 화면에서 현 그대로 순서대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이 길이를 지금 5초인데 늘하고 싶으면 이 트랙을 갖다가 클립을 선택해서 제일 끝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화살표시 생기죠. 이걸 오른쪽으로 하면 자꾸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밑에 보면은 이거 막대가 어디가가 있다 하는 거 나오죠. 시간 표시도 이래 하면 길이집니다. 길이지죠. 그럼 처음부터 해봅시다. 그래 해보면은 천천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속도가. 자, 이것이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좀 빨리 그릴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표시가 됐지. 이 땡기법 됩니다. 땡기. 그럼 요선 1초 26프레임에서 끝나도록 하자. 그런 것도 그래 해봅시다. 빨라지겠죠. 그럴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빨라지죠. 자, 그리고 이 꿈카는 라이벌의 이 개체 트리거 이거를 갖다가 길이시 조정하는 거 알지요? 이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수정 창이 나오고 여기서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수정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고 되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트랙에 있는 트리거를 갖다가 길이를 조절하는데, 이 마우스로, 화살 표시에 대해서 실직에 왼쪽 마우스를 꾸미는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면, 길이가 조정되지만은, 길이가 조정된과 동시에 속도가 빨라졌다, 늘어졌다, 이라지요. 이거를 마우스를 안 하고, 요런 툴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눌러보면 길이 설정되지요. 그럼, 제일 앞에, 00은 시간, 다음에 00은 부분, 다음에 03은 3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변이 02는 2프레임. 이거를 갖다가 10초 하겠다. 그럼 초 단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10 서품이 됩니다. 그러고 프레임은 00을 하겠다. 그래서 엔터 해보면 이 10초간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프레임 해봅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를 빨리 했다, 넓다 했다, 늦게, 느리게 했다. 이는 마음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